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과연 스쿨존은 정말 안전지대일까요? 어찌된 일인지 광주에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올 때나 집에 갈 때, 신호등을 건널 때 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손. 23명 중 14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방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무색하게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가 저기 뛰어가다가 승용차에 치일 뻔했어요. 신호 바뀌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그 신호등 넘어가지고 딱 멈춰 있어서 깜짝 놀라서 넘어질. 형광색 가방을 맨 학생들이 하굣길에 나섭니다. 덮개엔 스쿨존 차량 규정 속도인 시속 30km가 적혀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관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학교 12곳을 선정해 가방 덮개를 보급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방 안전 덮개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광주가 5.1%, 전남은 0.5%에 불과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